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받도록 우리 장아 같이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된 누림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를 잠깐 할 텐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넘치는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지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십시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162장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 또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62장은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원래 저희 교회도 십자가 없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달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시고 그런 거지. 뭐 옛날에는 십자가도 안 놔뒀어요. 뭐 십자가 숭배한다고 십자가도 없이 하고 아주 이 개혁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교회의 십자가가 그 빨간색으로 교회 종타에 보면 빨간색인데도 있고 흰색인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을 나타내려고 빨간색으로 한 것이고, 그 흰색으로 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려고 흰색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빨간색이고 그 흰색이고 간에,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무슨 차이냐면,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십자가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정작 달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바대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완성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선물, 믿음이 곧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고 끝난 게 아니야. 죄값만 내주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아멘. 예,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가사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찬양해볼게요.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지도 몰라요. 많이 불리는 찬양은 또 아니거든. 아무튼 찬송가인데 162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잠깐 타임. 슬퍼 지금 슬프면 안 돼. 지금 슬프게 자꾸 찬양 쳐가지고.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 예수, 예수. 말씀하시네.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그 찬양 할 거예요. 그 뭐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양 할 거예요.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편하게 서세요. 편하게. 앞뒤 옆에 계신 분 간격도 좀 벌려서 서시고 예, 옆에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예, 그리고 그 괜히 애들처럼 의자가 이 의자 밖으로 못 나와 가지고 밀려 가지고 여기는 뭐 밀릴 일 없겠지만 밀려서 의자가 이게 칸막이가 끝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차마 다리가 나가 있어. 이 민망함을 가리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 아직 죄의 그 수치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밑에를 못 보이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벗은 사람 마냥. 네, 그런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써요. 편안하게. 예, 앞뒤 옆에 우리 예배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 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같이 찬양했습니다.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다. 아멘. 예수님 나의 반석이다. 한번 아멘. 예, 반석은 털을 얘기해요. 털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다 무너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그의 반석이 되는데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겠다. 돈 의지하면 망하게 되겠고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내가 기대에 있는 것이 튼튼할수록 내가 넘어지지 않는 법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박수면서 우리 형제님들 이 몸에서 소망 없어. 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의가 아니라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 선포하세요.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분만 높이는 게 이 예배의 목표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밝히 앞당함을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시고
오로지 그리스도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한 기억담은 또 오직 나와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그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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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오직 나의 주께 오직 나의 주께 오직 나의 주께 오직 나의 주께 오직 나의 주님께 오직 나의 주께 오직 나의 주께 우리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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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함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좋아하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은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고 낙심으로부터 건져내고 아멘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자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다음 할 찬양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찬양할게요. 첫 번째로는 찬양에 주님의 강이 그 나와요. 성경에서는 바다는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지만 강은 은혜를 얘기하거든.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이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잠깐 춤이 있어. 그 중에 춤을 춰야 돼. 잠깐만요.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 예, 요 부분에 춤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세요. 할 줄 알아? 괜찮아? 아, 네가 하실래요? 일로 오세요. 네. 왜? 근데 이 참고로 형제님이 그 약간 그 춤의 은사가 없어요. 보다가 그러나 약간 웃길 수 있으니까 개그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안에 도원이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예, 네. 둘 다 사실 별로 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시 아시겠죠? 아, 이제 부담스럽다 내려가세요. 여기 잘 보세요. 후렴 일단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원, 투, 쓰리, 포 주님 오케이 이 부분인데 동작이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님 우리 즐겁게까지만 한번 할까요? 자 왼쪽으로 가는 거고 손은 가는 쪽 손을 먼저 올려서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손만 시작 하나 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왼쪽으로 먼저 간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가는 쪽으로 팔을 드는 거야 아시겠죠? 주님의 강이 오케이 이제 요 앞에 보게 구분 동작으로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다시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굳었던 분위기가 다 풀었어요. 너 때문에. 너무 좋아요. 개그 콘서트인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주님. 다시. 네, 지득이. 주님의 강의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전 좀 추거든요. 자,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구분 동작으로 원 포인트 요 하나 아니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하나 둘 찌르고 찌르고 오케이 마리 자 한쪽으로 같이 이쪽으로 같이 가봅시다 헷갈리니까 여러분 가는 쪽으로 손을 드시면 돼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는 주주게 야 다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만든 춤이에요 저기서 끝나면 이상하니까 여기서 끝내려고 다시 자 세 번째는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하나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주. 예, 오케이 좋아. 됐어. 아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이거 해줄 건데요. 그래도. 제가 기타를 다시 안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 한쪽 한쪽 hey, 자 한 번 더 주님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받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 주님께 돌아오리라. 주님 주님께 신보자 찾으 강변에 우리 올라가서 주무시며 주님을 쉬며 주를 찾아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긴 몸으로 자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받는 자마다 주여 아멘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모두 다 주가 급하면 Go 1, 2, 3, Come on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자 상처분이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주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 뭐라고 나의 슬픔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 주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한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참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일로 덮는 분이 아니고 바꿔준다고 바꿔준다 할렐루야 아멘 때론 주님 때론 주님
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 어떻게 변화시키시네 참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마지막 한번 더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기뻐 모두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예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네들에게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성경 안 읽은 사람들 자녀 그런데 친구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벗이라 친구라 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도 한 마디 더 했어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 얘기 왜 했겠어요? 나는 너한테 목숨도 버려줄 수 있는. 난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는 네 친구다. 그랬어. 비밀이 없어. 수다 떨고. 하고 싶은 얘 다 하고 그런 거 다 주님이 우리 친구니까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이 베스트 프렌드이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게 최고야 영어 가사 너무 좋은데 영어 부르면 욕할까요? 가사 너무 좋아 다 째려보세요 아 근데 가사는 그 그래 네 좋아요 아멘 그래요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들으신대요 말하면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내 기도 아니 아멘 주님 지금 듣고 계세요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니 오예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친구의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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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놀라워라 놀라워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아마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 하나야. 주님이 막 법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그런 게 다 사실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주님이 나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 주님은 그거 하나.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애초에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친하게 지내, 사랑하고 싶어서.
2절 가사에 보면 맨 마지막 가사 그거예요. And hears me when I come. 내가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신다. 그게 마지막 가사거든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뭐 아바라고 안 부른다고 안 듣는 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이 부르면 듣는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부르면 듣는다. 좋든 싫든 힘들든 기쁘든 상관없이 내가 부르면 그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애초에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 항상.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으니까. 얘가 상태가 어떤지, 얘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다 하나님 알고 싶어 하거든요. 주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가 말할 때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대답해 주려고 부르면 주님이 들으신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들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 것이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신실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둘러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말씀과 이 CSC 오실 때 나눠야 될 말씀이 제가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의 눈을 이제 밝히셔서 듣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하나님 다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못 해줄 때는 한 이유가 하나죠. 하나. 그게 뭐냐면 해줬다가 얘가 자기랑 멀어질 것 같으면 못 해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기를 키워도 아이가 잘못 갈 것 같으면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고 선물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이렇게 죄지기 좋아하고 지원대로 사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하나냐 걸림이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사실 하나님 다 해주고 싶죠. 주님은 누가 이 하나님 맡길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물질과 그리고 상황들,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야 아깝지. 주면 나에게서 없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자기가 다 만들었거든요. 또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너무 여유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가진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거일 뿐만 아니라 줘도 계속 생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안 그렇게 뭐가 있겠냐. 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해준 것 같을 때는 사실 안 해준다고 생각, 그 하나님이 주기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죠. 그거는 그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에 대해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아는 거죠. 네, 그런 게 아니, 그걸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다 퍼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약간 조심스러우신 부분이 있나 보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관계하실 때,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게 터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실 때, 내가 받을 준비가 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본인이 이제 고린도후서는 6장이랑 11장에 바울이 자기 고난받은 내용들을 써놨거든요. 엄청 고난 많이 받았어요. 바울 진짜 있는 대로 고생한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지잘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진짜 직생에 고생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이제 본인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원인에 대하여 그가 이제 얘기한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3절부터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시작을 하죠. 왜냐면 좋으니까. 좋거든. 그래서 3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를 잘해주신다. 하나님은 위로를 잘하신다. 아주 위로를 잘하신 분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다. 다 제각각 모양은 달라도 그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 다 그 사람에게 맞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를 받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야, 하나님은 그냥 해주고 땡치는 게 아니고 넘치게 해. 아, 넘치게 해줘. 아니,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넘치게 해줘. 주님은 그거 원해. 그냥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남아서 다른 이들,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 견디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나에게 그렇게 넘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사랑도 그렇게 주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의 공허함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간다 이런 하나님. 너무 나를 막 넘치게 사랑하셔서 내 안에서 사랑이 막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로 사랑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충만하고 넘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받으면 된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음에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로 그 죽음을 적용시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그 천국의 사역적인 그런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는 그런 류의 죽음. 다른 말로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유의 죽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거보다 쉬운 예로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관계가 없는 죽음,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렇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무반응하게 되는. 제 말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 안에서 존재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죽음, 다른 그리스도 외의 것과 단절되어지는, 그게 이렇게 뭐냐 갑자기 게임을 하다 게임기가 없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흥미를 잃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유의 죽음.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저는 후자 쪽을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죽음의 사역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흥미가 사라지고 재미도 없고 하기 싫은 그때가 한 번씩 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낙심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재미가 없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특히나 처음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주님께 미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자책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렇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사실상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안 줄 수도 있어요. 계속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계속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시는 이유.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괜찮긴 한데, 저는 하나님이 그냥 약간 이렇게 손을 잠깐 떼시고 두신다는 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뻤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해서 기쁜 거지, 뭐 지가 기쁨이 많아서 기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끊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채워져가지고 그 죄에 대한 단절된 것이지, 주님이 또 빠져나가면 또 예전에 똑같이 은혜가 다시.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모세가 아주 혈기 넘친 사람이었는데, 그 안타깝게도 가나안 파로 앞에서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은 자기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사람들 다 끌고 40년을 거기에 썼는데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가.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넌 못 들어간다.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라. 겁나 무서워, 그죠?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마라. 그 말에 이제 하나님 돌이키잖아요. 네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은혜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주님 은혜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예수 믿고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화된다는 말은 주님의 어떠함이 나에게 들어와서 채워져서 점점점 주님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주님을 딱 알아가지고 내 스스로 자생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붙잡고 데리고 가다가 손대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소망은 그냥 바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막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재밌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나도 막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 막 새벽 예배 때도 막 저절로 떠지고 기도 한 번 시작하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다 그냥 은혜야 은혜. 지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만이 찾아오면서 바로 거꾸로 찾아가지고 못 일어나고 막 그러지? 자기도 못 일어나고 다른 사람 같이 붙잡고 같이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날 첫 번째는 교만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인도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서는 뭘 원하냐면 우리가 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러는 이제 행위적인 측면, 결과적인 거고 그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라는 그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맞는 말인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는 게 그분의 목표다. 이해돼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일 가운데 이 흥미가 떨어지는 때가 다 와요. 근데 그때 우리는 자책으로 넘어갔다 이거야.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사람. 뭐가 문제냐면 지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 해요. 근데 그때가 기회야. 왜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나의 어떠한 것이 끊어지는 시기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태된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후퇴한다고 느끼는 게 문제가 돼. 모든 사람이 그때 다 겪어요.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 처음에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고 아이들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막 부흥도 하고 분위기도 항상 좋고 매주 주일 애들 만날 거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막 있고 그렇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 막 저절로 전해졌어. 막 복음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하게 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체가 안 돼. 그런데다 주위 사람들이 막 대단해 막 너무 멋있어 너무 은혜로워 그 얘기도 막 해주고 불러서 막 간증도 시켜. 그러다가 어느 날에 부담이 오는 거야. 재미가 없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 일단 억지로 해. 그럴 때는 기도도 더 많이 해봐. 예. 막 성경도 일부러 더 많이 더 보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기도도 안 돼. 기도하려고 안 돼. 집중도 안 돼.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는 거 다 느꼈는데 그것도 없어. 성경 보는데 글이야 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읽었는데 어쩌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상황에 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에 사람에게 남을 공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옵니다. 금, 은, 풀, 볕집 그리고 무슨 뭐야? 뭐라고 하지? 나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온다. 근데 그게 불에 탔을 때 남는 것만 남는 거라. 불에 탔을 때. 주님이 싹 걷었을 때 남는 것만 남는 거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사용을 막 하다 보면 나도 힘든데 심지어 애들도 그게 갑자기 안 나와. 내가 말하면서도 힘들어. 은혜가 없어. 나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속으로 모임 이런 거 하면 얼굴 섞어 있게 되고 나만 그런 것 같아. 또 나 기쁜데 나만 그런 것 같아. 괴로워. 그 교회 가는 것도 꺼려졌어. 교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 거야. 근데 상태가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하면 더 싫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싫어. 차라리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도 없거든. 근데 그렇게 된다. 사람.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될 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래. 그때가 우리의 죽음의 시기예요.
뭐와 단절되냐면 나 자신과 단절되는 죽음이시기. 나 자신과 나의 죄성과 나의 육신에 속한 능력, 육신에 속한 재미, 육신에 속한 흥미, 육신에 속한 기질, 그런 것들과 단절되는 거야. 그것에 의하여 살았던 내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마치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이 아이들과 하는 이 선생님 하는 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랑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것 같은, 마치 그 일 앞에서 내가 죽어있는 사람 같은 그때가 기회다. 모두에게 그때가 와요. 저는 그때가 안 온 열정 있는 사람들 많이 봤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다 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은혜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부흥을 보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어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흥,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는 말 한국에만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게 부활의 조건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위하여 보내셨고, 그분을 죽도록 놔두셨지만 하나님이 죽게 안 했거든. 그걸 마귀가 죽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가룟유다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죽게 했다. 하나님 막아줄 수도 있었어. 안 막아줘. 놔둘 수 있어. 안 해. 그 예수님 헤아려는 사람 보고 아우 씨, 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막 불러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냐? 그렇게 안 한다.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뭘 위해서? 부활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죽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죽음의 시기를 겪는 이유는 부활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거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묻혀서 죽었어요. 그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육신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사역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사역해요. 그럼 죽어야 돼. 뭐를 입기 위해? 영으로 덧입기 위해 죽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행로에 나타난 일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런 시기가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는 왜 이럴까? 그건 답이 없어.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야. 마귀 새끼가 하는 거야.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게 다 문제 있어. 그 주님이 뭐라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사야서 43장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옛적 일이 뭐야? 잘못했던 옛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막 기념하고 가르치고 막 좋아했거든. 나는 그 일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같은 시절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듯한, 네? 그런 내 육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이 상황에 내 육신에 속한 어떠한 것이 벗겨지고 주님으로 입는 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오직 하나 미친듯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야. 예전에는 내 열정이 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찬양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찬양, 하나님 그것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또 그랬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 그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것 같은 것만 있어. 그럼 그걸 하는 거야.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호와 재미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흥미와
나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상태라 이거야.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만 중요해.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상태는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재밌게도 순서적으로 말하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고난이 먼저인 것 같고 부활이 그 다음인 것 같지만 바울이 고난의 참여함을 말하기 전에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정작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 안에서 부활의 권능이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상황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중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하지 않기를 원하고 살인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이 막힐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역사되어야 돼요.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 말 나온 김에 축복의 통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게 돌아오게 되기 원해요가 아닙니다. 돌아오게 되리 되게. 이거는 예언적이고 선포적인 그런 찬양.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드시려고 그랬다.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사람. 결국 그거 머리가 누구야? 머리는? 몸은? 몸은 뭐예요? 그리고 그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이 몸, 예수님의 몸. 아멘? 그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안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성령이시고 그 생명 무슨 생명이냐?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개인에게는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 그 증인의 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 증인의 최소 단위는 둘 혹은 셋이에요. 그리고 그 둘 혹은 셋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얘기는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말하게 얘기하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얘기하실 때 두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간과 나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준다. 근데 그게 지금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입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혼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 셋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둘, 셋 이상이 같은 교인이 모였을 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세 명 개인에게 있는 것은 있는 게 맞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교회라는 것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는 그 부활의 생명. 이것은 개인에게 갇혀있는 것과 달라요. 모이면 그 안에 역사가 되어줘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이룬 곳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그때에 교회의 모임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와요.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께도 중요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그의 피로 샀다.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자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모임을 가볍게 여기면 그만큼 소모가 일어나요. 그에게 생명이 없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진짜 예배만 켜고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자 장담하고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계시록에서 성령과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를 그리스도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것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개개인이 회복되는 이유도 그가 교회의 지체로 존재할 때 회복돼요. 그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뭐 안 해도 돼. 그 모임에 임하고 충실하면 달라지게 돼요. 굳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떠한 것은 관심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내가 어떤가? 내가 이게 재밌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재미있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로 버리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상황을 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밤이 지나고 나서 싹이 났거든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뭘 얘기하냐면 죽어있잖아. 나무가 죽어있다고.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이 역사된 걸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있었어. 그래 대제사장 된 권위가. 제가 이해돼?
결국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났냐면 밤새 났어요. 아무도 그 싹이 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어떻게 용서를 살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다만 주님만을 바라봤고, 나는 다만 우리 지체들과 함께 했고, 그런데 달라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서. 얼마나 쉬워. 그렇지 않습니까? 상태가 안 좋은 셋일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이면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베드로 개인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베드로는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사탄이 까보면 날아가는 거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같은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은 개바라,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돌이다, 내가 그 위에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로 얘기할 때, 개인과 교회를 얘기할 때, 그가 개인일 때는 미 까부듯이 하고 날아가는, 근데 그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전도서에도 말하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증인의 술래이며 교회됨을 말하고, 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회의감을 느끼면 돼요. 그거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머리 되니까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적용하는 거. 그 회의감이 왜 느껴져? 그 회의감이 재미없어.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내가 재하여질 때가 왔어. 나의 재미가 끊어질 때가 왔어. 나의 생명이 죽어지고 주님의 생명에 대한 역사가 되고 왔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가진 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야. 죽음을 이긴다. 응. 마귀는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의 생명. 우리가 죽고 끝날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밥이겠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아 진짜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인정해. 예수님이 자기네 나라 사람이었다고 인정해. 그래서 참, 아 역사적으로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도 예수지만 인정해. 우리가 죽였다 이거야 그 사람. 근데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없다는 거 얼마 어처구니 없겠어요. 지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까지도 진짜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기록이 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시체를 못 찾았다는 건 뭐야?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있어요. 시체가 쓰고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 몸 상태로 영의 몸으로 변하며 그분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뭐 때문에? 부활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어쩔 수 없는 능력이에요. 죄의 생명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과 죄법이 있어요. 죄법이 너무 강해. 이길 수가 없어. 7장 내내 바울이 그 얘기 있어요. 근데 8장에서 한
방에 뒤집어 엎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낼 게 없다. 근데 그게 뭐가 그러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러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긴다. 그게 뭐야? 그게 부활의 생명이야.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나의 죄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데 우리는 죄도 가볍게 이기는 거야.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안 중요해.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내 재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재밌게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원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요. 우리에게 그게 지금 왔다. 그때가.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가. 하나님은 내 상태를 보실 때 어떠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며 그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에게 소망이 있는가. 주님도 나처럼 답답하신가. 주님도 내 생각처럼 답이 없는 것 같은가. 주님도 힘들고 주님도 슬프신 생각해보라.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주에서 하셨네. 십자가주에서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주에서 하셨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할렐루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어리냐.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으로 내가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이겨내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더욱더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그 생명 되신 주님만을, 내가 그 한 분만을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죽음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세요.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격려하시며 주님이 나의 이 길을 신실하게 가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강함이시기 때문이고, 내가 가난할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부요함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워서 주님으로 사는 삶 살다가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려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칠 텐데 우리 내 삶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죄를 지었어요. 누굴 죽였어. 그럼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먹겠죠? 욕을 먹겠죠, 제가? 그러면서 내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 뭐 이해하는 사람들 몇은 있겠지.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억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욕해가지, 더 욕하겠죠 저를. 아니, 왜냐 내가 뭘 억울해 내가 죽여놓고는. 근데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바울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이게 웬 회피성 발언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주님이 그걸 알아줘요. 주님이 그걸 알아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의 유무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안 사랑하면 여기 아무도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그렇잖아. 죄를 안 지은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면 다 나가 죽어야지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얼굴 보고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나 하나님 사랑하냐고. 그 한마디 대어보세요. 그러고도 네가 그러고 사냐? 아 근데 아 지금 이렇게 말하 제가 뭐라고 정지하자고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아 근데 물론 이거를 회피성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 사실이 그렇다 이거라. 예. 근데 그걸 누가 바울이 성경에 썼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 진짜 그거는 아마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이 아니면 안 알아주겠지. 엄마 아빠는 좀 알아줄 수도 있겠다. 그죠?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 아, 죄를 지어놓고 억울해 이렇게 뭘 억울해 지가.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부부도 안 알아줘. 부인도. 알아주면 좋은 거지.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 책임지시고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리리.
삶의 문제, 삶의 문제. 날아다 주시는 하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음 예배는 7월 둘째 주
목요일 기준으로 두 번째 주예요. 가끔 예배 언뜻해 와가지고 방송을 가끔 있으니까 이게 목요일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두 번째 네 번째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히 더 많은 예배자들 함께 예배해서 그들이 교회 본인들의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불타게 선포하세요. 정신 주님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독수가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님 좋으신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삼보를 세내요 아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하나니 주경배 할렐루야 주경배 주하나니 예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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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so good so good 예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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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찬송 So good to you So good to you So good to you Still so good to you So good to you 주의 자비가 둘, 셋, 코 주의 자비가 내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 영상 그대 너를 덮어주세요 주의 자비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 역사 너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홍수같이 장마같이 이런 거 해야 되네 One, two, three, four, hey, oh. 주의 자비하신 hey.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장마같이 너를 덮네 너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기쁨이 내려와 셋, 넷 주의 기쁨이 내려와 주의 기쁨이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빛이야. 빛이야. 빛. 여사한테 빛이십니다. 네.